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과 민생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020년 총선 승리를 이끌 럭키 세븐 기호 7번 남인순 인사드립니다. 이곳 송파는 제가 지난 총선에서 삼두기 할머니 김울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꺾고 강남 신화를 새로 쓴 지역입니다. 새벽부터 멀리 제주, 호남, 영남, 강원, 충청, 수도권에서 달려오신 대의원동지 여러분, 송파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 남인순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만난 당원들께서 민주당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집권 여당의 역할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촛불 시민의 여망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저 남인순의 삶은 노동, 여성, 시민 세 가지입니다. 저 남인순은 2011년 혁신과 통합 공동대표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당 여성위원장, 대협력위원장을 거치면서 당을 알아왔고 노동층과 진보층으로 당의 지지기반을 넓혔습니다. 문재인 캠프 여성본부장, 박원순 캠프 상임본부장을 거치면서 선거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당 지도부에 꼭 필요한 사람 누구입니까? 당 혁신을 과감하게 이끌 사람 누구입니까? 감히 대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시민사회에서 쌓은 실력과 당과 국회에서 검증된 리더십으로 남인순이 해내겠습니다. 남인순은 힘이 있습니다. 남인순이 약속합니다. 당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촛불 이후 민주주의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파에서 솔매 정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동원되는 당원이 아니라 행동하는 시민으로 지역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정치학교를 개설해서 당원의 리더십을 강화하겠습니다. 당원 자치회와 당원 협동조합 활성화하겠습니다. 이것이 촛불 시민의 명령이고 제가 해야 할 당 혁신입니다. 역동적이고 당원이 중심이 되는 100년 정당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최고인이 되면 을지로 의원회에서 쌓은 5년의 경험을 바로 민생연석회의 가동하겠습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 중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부담 완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이것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 강한 저 남인순이 민생 주체들과 소통해서 민생 제일주의 정당 만들어서 민생 위기 돌파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진보개혁의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약자가 행복한 사회가 진보이고 개혁입니다.
노동, 인권, 평화, 진보, 개혁의 가치를 확장하고 정책을 챙기겠습니다. 여성공천 30% 의무화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청년, 장애인, 을을 대변하는 비례대표, 대구, 경북, 강원 등 당세 취약 지역 비례대표 꼭 챙기겠습니다. 정책 보좌관 도입으로 자치분권 시대에 강화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에 헌신할 사람, 2020년 총선 승리 이끌 사람, 현장과 소통하면서 민생 챙길 사람, 나를 앞세우지 않고 당을 앞세우는 최고위원 책임자, 바로 기호 7번 남인순입니다. 여러분,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고위원 후보 기호 7번 남인순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남인순 후보에게 뜨거운 성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